9월 9일 월요일 앵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 이제 관심 있게 좀볼 만한 그런 업종이 어디가 있는지 좀 시야를 좀 넓혀보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뭐잘 아시는 것처럼 올 상반기는 이제 반도체, AI 관련주들, 앞서 이제 유동원 본부장께서 이제 다양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그런 쪽이 당연히 주도주였고 시장을 이끌어 갔죠. 그것도 굉장히 강력하게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나갔었다라고 본다고 하면, 하반기 들어서 분명히 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이 반도체 또 AI 관련주들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라고 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관심이 조금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주가도 실제로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하반기 들어서 시장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 게 그동안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오, 2차 전지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이새 업종들, 그러니까 반도체와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이 2차 전지, 세 가지 섹터들의 대표주들을 중심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의 이 주가 흐름들을 한번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랑 색깔이 이제 하이닉스입니다. 뭐 당연히 상반기는 이렇게 주초부터 연초부터 그냥 뭐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아주 강력한 그런 상승 랠리를 보여왔고, 그게 이제 6월 말을 고점으로 해서 뚝 떨어져서 좀 상당히 좀 낙폭이 좀큰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이 가운데 있는 군청 색깔이라고 될까요? 감색이죠. 이완영향 이 반도 이쪽 같은 경우는 그 하반기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상반기 때까지는 계속 그냥 고만고만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제일 밑에 오렌지 색깔입니다만, 계속해서 좀 기어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사실 제일 안 좋았죠. 그러다가 하반기 7월 달 넘어서부터 이제 머리를 좀 치켜 올리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흐름이 하반기로 넘어와서 똑같은 종목들의 하반기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완전히 바뀌죠. 보시면 처럼 유한양행이 이제 바이오주를 대표해서 이제 유한양행이 이제 완전히 이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8월 달 들어서 눈에 띄게 좀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도 역시 6월, 7월 고점을 찍고 횡보를 좀 하다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내려와서 계속해서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 8월 5일 날 블랙먼데이 때 급락을 했다가 반등을 V자 반등을 꽤 하긴 했습니다만 다시 좀 내리막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LG에너솔루션은 이 2차 전지주 같은 경우는 꾸준한 흐름 보이다가 8월 넘어서 8월 한 초중순쯤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하반기 들어서는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이 바이오와 2차 전지주들이 시장을 좀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각에서는 이제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주는 이제 사실 고점을 찍었다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뭐 기사 한번 보면은 엔비디아 고점론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이게 주가가 2분기에 147% 올랐던 게 작년 2분기 이렇게 올랐던 게 올해 2분기에는 11%밖에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했을 경우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지난 또 금요일 날에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이런 반도체 AI 관련주들의 어떤 이제 주도권이 완전히 이제 바이오와 2차 전지 쪽으로 왔다고 봐야 되는 거냐? 주가상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이 2차 전지나 바이오 쪽은 사실은 좀 약점이 있습니다. 먼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일단 수치화가 안 나온다는 게 가장 큰 약점입니다. 2분기 실적까지 일단 확인된 걸로 보면 사실은 영업 적자도 굉장히 크게 났고요. 매출도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런 실적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쪽, 배터리 쪽, 전기차 쪽에 대한 이 어떤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좀 주춤하거나 좀 제자리 또는 약간 퇴보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 속도 조절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2차 전지주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정말 이제는 지금이 바닥권이니까 들어가도 되겠다. 이게 이제 향후에 주도주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깨름칙한 측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바이오 쪽도 사실은 좀 마찬가지인데요.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게 주가가 사실은 오르고 있기는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오주들 주가 오르는 종목들이 사실 좀 제한되어 있는 게좀 약점입니다. 오늘 앞에서 이제 인사이트 시간에 석정 기자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 종목 간 차별화 현상이 너무 심한 거죠. 그러니까 현금 여력이 좀 있고 실적이 나와서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들어오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좋고 상당히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주가가 별로 안 올랐다고 해서 지금 들어가기에는 너무 이제 위험성, 리스크가 크다라는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이렇게
2차 전지는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로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는 반면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일종의 뭐 각계약진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되는 데들만 되고 안 되는 데들 안 되는 이런 차별화 현상이 좀 굉장히 극심하게 벌어질 수 있어서 저평가됐다고 해서 바이오주들을 덜썩 사는 이런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좀 크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언론에서 나오는 뭐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가 좀 좋아질 것 같다 뭐 기술 이전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만 놓고 보기에도 상당히 좀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주가가 또 급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현금이 있느냐라는 부분들, 영업이익이 나느냐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시고 이 바이오주들은 선택을 하셔야 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상반기 주가가 별로 안 올라서 저평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도 적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모멘텀이 있는 어떤 업종이 어딜 것이냐 이제 여행주를 좀 그래서 준비를 좀 해본 건데요. 왜냐하면 여행주가 지난주에 펀드 수익률을 봤을 때 굉장히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이제 네 번째인데 타이거 여행 레저라는 ETF 상품이 2.1%가 올랐습니다. 상위 탑5 전에 4위인데 여기 이제 천억이 넘는 돈이 지금 들어가 있는 수탁장고가 이런 그 종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행 레저 쪽이 최근에 좀 살아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행주가 상반기에 굉장히 안 좋았고 특히 좀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던 여름에도 수혜를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여름 휴가철 수혜가 좀 기대가 됐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악재들이 쏟아졌죠. 티메프 사태 터졌고 또 일본이 또 대형 지진이 또 발생할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가 좀 계속 있었고 또 태풍이 계속 좀 불어오다 보니까 여행을 가게 휴가 때 뭐 일본이나 이런 데로 여행 가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행주들 2분기 실적 내용을 좀 보면은요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일단 이런 상황에서 주요 여행주들의 이 종목 흐름부터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종목인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경우 보면은 8월 말에 뚝 떨어졌다가 좀 반등을 그래도 꾸준히 좀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뭐 또 많이 떨어진 거는 사실이고 이게 이제 결국은 여름 휴가철 기대감 있다가 티메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태 때문에 계속 주가가 흘러내렸던 모양인 거죠. 그다음에 다음 종목, 두 번째 종목인 모드투어도 보겠습니다. 모드투어는 하나투어에 비해서 반등을 더 못하고 옆으로 좀 기고 최근 들어서는 또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노랑풍선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노랑풍선은 모드투어보다는 좀 난데 여전히 횡보하는 8월 5일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크게 반등을 하지 못하고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여행주들이 주가가 이렇게 썩 좋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이제 실적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했던 그런 악재들이 결국 2분기에 부진한 실적으로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 영업이익을 내기는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0% 가까이 줄었고 모드투어나 노랑풍선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의 큰 폭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워낙에 나빴기 때문에 주가도 이렇게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행주들의 다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표 한번 가볼까요? 일단은 당장 다음 주에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9월 16일부터 18일까지긴 한데 잡으면 최소 5일이고 길게 하면 최장 9일 정도의 연휴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 휴가를 한 이틀 정도만 내면요. 그다음에 이제 원래 10월에는 이렇게 모멘텀까지 얘기가 될 만한 거는 아니었는데 정부가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국일로 지정을 이제 지난주에 했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징검다리 휴일이 만들어졌습니다. 10월 1일이 화요일이고 10월 3일 개천절 휴일이 이게 이제 목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이에 이틀 정도 또 연차를 내거나 휴가를 낸다고 그러면 최장 6일 정도의 또 연휴가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여행주 쪽에 이 모멘텀이 만들어졌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여행사들의 패키지 상품이라든가 이런 여행 상품들, 그다음에 뭐 렌트카라든가 해외 뭐 호텔 이런 거에 대한 예약 수요가 좀 늘고 있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모멘텀이 이제 앞서 저도 제목에 달았던 것처럼 현재로서는 단기 모멘텀인데 여기에 좀 더 모멘텀적인 요소를 갖다 붙인다고 그러면 일단 환율이 좀 부담을 덜었다라는 거죠. 일단 달러 환율이 좀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서 일단 우리가 밖에 나가서 여행 갈 때 주로 달러를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좀 줄었고 엔화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일본 여행 가는데 부담스러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원화도 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와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흐름이다 보니까 물론 뭐 올 상반기 때만큼 그렇게 엔화가 약세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900원대 초중반 정도니까 일본 여행 여전히 갈만하다 이런 수요가 있기도 하고요. 이런 모멘텀적인 요소도 있기도 합니다.
일단 이제 결국은 이제 하반기로 가서 이 3분기 지나고 4분기로 넘어가는 이 상황이 이제 여행주들이 정말 이 낮은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저가 상태 이 상황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느냐. 결국 이제 3분기 실적 이 단기 모멘텀들이 이제 포함이 된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고요. 만약 3분기 실적에서 영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등의 뭔가 이런 어떤 흐름들이 수치로 좀 나와준다고 하면 4분기 또 내년 초까지도 여행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건 그만큼 워낙에 밸류에이션이 낮게 좀 형성된 이게 가장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 여행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